자, 여기 질소가 4.5, 인산이 7, 뭐 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우리 저 가리 가다인 밀 가면 이거 쓸 필요가 없어요. 예, 맞죠. 예, 유기물 자체가 우리 유박식으로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우리 밀 가면 유기 특허 사는 이 비료를 제주 비료 회사에서 만드네. 제주 비료 네, 주식회사. 예, 예. 그런데 우리 지금은 우리 밭에는 이걸 안 써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집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는 인산이 너무 많으니까 인산은 빼버려요. 아니요, 지금 우리 밭에 많기 때문에 네. 요소를 써야 되는데 이런 비료는 우리 토양에 토양 분석이 많이 있다는 거죠. 알았어, 토양 분석에서. 그래서 어떤 비료예요? 미신 이거 필요 없어. 복합비료도 여기도 안 나와요. 얘기야. 21 다시 복합비료도 예. 이걸 주는 순간에 예. 요거 21% 자체가 예. 가스가 빠지면 토양 결합할 때 14.7로 바뀌어요. 그럼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지금 두 개는 우리 땅에 많이 있으니까 이 비료도 지금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오로지 요소에는 아무것도 쓸 게 없다. 그러면 요 놈도 지금 일반 유기질이잖아요. 예. 이 놈도 우리한테는 지금 요소에는 지금 몇 년간 담근 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인산가리가 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한 당분간 몇 년간. 그렇죠. 5년간은 주지 말라는 거 아니고 5년간. 5년간 주지 말라.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 안 해야 될 걸 자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여기 있는 요소. 예. 요거는 질소가 46%잖아요. 예. 요거는 써도 괜찮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쪼아 가지고 처음 줄 때 100평에 한 포씩 줘야지. 100평에 한 포는 줘야죠. 예. 그 정도는 줘야죠. 그 뒤에는 이제 그 잎을 두께를 보면서 처음에 그 좀 주고 그다음에 좀 줄이면 되고. 예. 이건 또 뭐죠? 아, 그건 상품 원에 상품 쓰는 건데. 예.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안 써요. 염화가리 요거는 가리 비료 요거는 연매시비 때 쓰면 되고. 연매시비 때 그 염화가리는 그저 칼랐을 때 가을에 이파리 색이 옆 색이 노란 심줄이 없을 때 그 신맛이 많고 당이 부족할 때 당을 끌어올릴 때 염화가리를 연매시비에 요거는 쓰고 요거를 염화가리를 쓰고 요거는 60%거든요. 염화가리 64%짜리도 있고 60%도 있고 좀 다른 것 같으네. 요거는 가루로 되어 있으니까 잘 녹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염화가리를 쓸 때는 밀감 이파리가 심줄이 노란 게 없고 단맛이 많을 때는 염화가리를 쓰면 안 돼요. 단맛이 없고 신맛이 올릴 때 쓰는 예. 거 아니가. 신맛을 뺄 때 써야 된다. 예. 신맛이 없고 단맛만 있을 때는 그 밀감 터지고 잘못되거든요. 그때는 도리어 요소를 써야 돼, 연면시비. 그치. 그 연면시비 요소 쓰는 목적은, 여름에 급할 때 써야 돼. 이파리가 노랑하게 잘못될 때 터지고 있을 때. 그 전에는 함부로 요소를 쓰면 뿌리에 요소비를 안 줘가지고 여름에 더울 때 다 터져버려. 그래서 요소는 쓸 때는 꼭 목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무조건 뭐 예. 다른 거 하지 말고 요소만 해라. 올게는 올게 해보고 내년에도 아마 그리 될 것 같습니다. 예.